신실하신 하나님, 그 소망을 갈망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품고 나온 우리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앞에 찬양할 때 주 앞에 모든 감사와 삶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안에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로 지으셨사오니 그 지으신 그대로 그 형상대로 닮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워십 플레이팅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또한 기억하면서 벌써 500여 년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꿈꾸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 품으며 오늘 우리를 빚어가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며 또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그렇게 개혁되어지길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 부어주신 대로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이 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 피조물로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생명의 법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초대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유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신뢰하며 확신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 땡이
한 사람 종이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그신 주 높이리라. 영원히 너는 행한 족속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음성이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름 부르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소유 삶이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광야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날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시들지 않은 생명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나라 내 작은 가슴에 품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꿈,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나의 뜻과 아버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과 그 소망과 비전을 품으며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귀한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저희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복을 다시 한번 모여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곳 보내신 귀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루만지사 아버지의 은총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한 군데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독해서 우리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길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끝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에벤에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벤에셀, 여성 의류 브랜드 이름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겪었던 자리의 이름 입니다. 특별히 이 옛날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고, 우리 민족도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돌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보고 싶은 그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만주 길림성에 있다는 광개토 대왕비예요. 아직 기회가 되질 않아서 가보질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돼서 그 준비를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섬이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나라, 그게 섬이죠. 북한이 이 철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 듯이 보이고, 그나마 반이 막혀있어서 만주는 대단히 멀어 보입니다. 어느 날인가 가서 그 비석을 볼 수 있다면, 한때는 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 한 반도뿐만이 아니고 만주의 그 평야도 말을 타고 달리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돌비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 또 꼭 기억 속에 간직해야 되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뿐만 아니라 이미 그 앞에도 여러 번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벳델, 노숙자로 소망이 없이 또는 갈 곳을 모르고 나아가던 사람을 재우시고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을 기념해서 야곱은 깨자마자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이, 그건 뭐 큰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이름은 지금까지 수천 년을 넘어오는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후에도 요단강에서 열두 돌을 취해서 쌓고 기념비를 남겼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훗날에 자손들이 이 돌 무더기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 땅에 들어와 우리를 정착시키셨다. 그것은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였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패망을 돌리는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델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웠다는 그 돌 12개 그 역사 끝자락에 또 한 번의 실패와 슬픈 역사가 계속되죠. 사사기의 역사들이 그렇게 행복한 역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붓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사사가 일어나면 잠시 또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실패하고 하는 역사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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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나라까지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특별히 사무엘서에는 혹시 기억나는 대로 이가봇의 비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 이전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길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국보 1호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십계명이 들은 그 법궤일 거예요.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도 잊어버리게 놔두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신전에 두었더니 신이 엎어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찾은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준 것을 회수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사건이 일어나서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간신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길리앗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이 그것을 자기 집 안에 들이고 자기 아들인 아비나답을 세워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슬픈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커다란 돌이요 또 뒤에는 도움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도움의 돌이라 이 에벤에셀을 세우는 이 사무엘의 첫 승리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20년 동안이나 이 법궤를 잊어버렸던 슬픈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마 이때까지 역사의 가장 낮은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한 번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일으켜서 역사의 전환을 이제 시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우고 사무엘 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제 뒤쪽으로 가면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미스바라는 곳은 모여서 성회를 이루었던 것이고 이 장소가 사실은 20년 전에 처참한 전쟁의 실패 끝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엘리 사사도 죽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자기는 목숨을 잃지만 아이를 출산하고는 그 이가보시라 그런 비극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승리의 장소까지 어떤 그 중간에 이 에벤에셀의 돌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벤에셀의 돌비는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의 기도이기도 하고 결단의 기도이기도 한 그런 돌비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적이 블레셋이라는 적이에요. 이 블레셋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전해오는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가자 지구라는 그 지구가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속에서 가끔씩 들으시죠. 이런 설교 계속하면 되게 주무세요. 그런데 아마 텔레비전에서 한두 번씩 들었을 거예요. 가자 지구의 문제들. 지금까지도 이 이름으로 남아있는 그런 강한 적이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옆에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이 이제는 이 어두운 역사 끝에 법궤도 다시 되찾아 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지도자인 사무엘이 민족을 모아서 성회를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몰려오는 겁니다. 이 민족의 특성상 사사가 일어나면 다시 중흥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초장에 이제 제압을 해야 되겠다고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전투에 임하는데 이날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전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40년 남짓한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근자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 끝에 계속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이 민족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첫째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그만 아주 온전히 섬기라. 그리하면 구원이 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학교하고 상당히 뭐 규모도 비슷하고 또 한국교회 장로교회 쌍벽을 이루는 또한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 교수님 제가 영화를 보다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어요. 당신이 그런 얘기 자꾸만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얘기 듣는다. 계시는 여기 성경 속에 있지 어떻게 영화 속에서 계시가 있냐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를 공부하신다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도 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도 있는데 사람이 만든 영화가 하나님의 뜻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좀 머쓱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무슨 영화에서 계시가 오더냐 물어봤어. 진지한 얼굴로. 그랬더니 친절한 금자씨를 보는데 이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계시가 오더냐? 그러니까 스토리를 좀 얘기하고, 참 죄송하게도 제가 그 영화를 안 본대요. 이제 대충 제한테 얘기를 알아듣게 하고는 어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마침 학교 도서관에 그 CD가 있어서 앉아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박아무개 감독의 그 복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뭐 궁금하시다고 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 얘기만 듣고 마세요. 이게 이제 그냥 좀 험악하게 사는 여고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동거를 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고는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볼모를 잡아가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여인이 감당하도록 해서 할 수 없이 감옥에 남자 대신 가는 이야기죠. 근데 가서 듣는 얘기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바로 뭐 입양 보내버리고 아주 무책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 금자 씨가 친절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온갖 구준지를 다 맡아서 하고 모범수가 되고,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나가서 손을 봐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전도한 전도사님이 이 가만히 보면 이 금자 씨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추록하는 날 두부를 한 마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걸 받아서 먹는 대신 들러 없습니다. 그래서 두부가 딱 떨어지는데 두부 대신 이제 이 심버즈가 떨어져 쨍그랑 하면서 그러고 하는 말이 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죠. 너나 잘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섬찟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는 시절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도 곳곳에서 보면 참 신실하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려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일반 사역자들도 많고, 저는 오늘 저녁에 그런 모임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 인도 하시는 자매님도 그렇고 또 동역해온 자매님도 그렇고 한국에 어려울 때에 그런 현장에서 누구보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사역과 기도로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는 귀한 사역자들, 저는 그 숫자가 몇이 되었든지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에벤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이 사무엘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도 어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깃들여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그 자리가 저는 에벤에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을 많이 실망시킬지라도 이런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는 에벤에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20년 후에 2009년에 조금 전에 우리 인도자 자매가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1517년. 그래서 올해가 이제 502주년, 3주년 이렇게 돼가요. 근데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지도자였던 요한 칼빈이 500주년 탄생 기념을 2009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학회에 이제 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20년 만에 토론토에를 갔습니다. 한 4일밖에 안 되는 바쁜 일정이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말 눈, 코, 스 뜰 사이가 없었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저녁 한 9시나 넘어서 돌아올 때까지 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토론토 대학이 꽤 넓거든요. 근데 그 교정에 이쪽 칼리지에서 저쪽 칼리지로 그 신학교가 여러 칼리지가 있거든요.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여기서 열렸다 그쪽에 가면 커다란 광장을 이제 건너가야 되고 그런 일정인데 한 캠퍼스에서 다른 빌딩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제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잔디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20년 전에 제가 늘 앉아서 기도하던 벤치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 같으면 며칠 지났다고 오면 있던 빌딩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산도 없어지잖아요. 제가 사실 한강중앙교회 한 10년 전쯤에 설교를 한 두 번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변해가지고 합정역에서 내리면서 찾아올까 조금 걱정도 됐어. 근데 이 토론토 같은 데 잘 안 변해.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제 조그만한 그 연구실이 있는 곳에서 지부를로 올 때 들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문이 닫히면 그 앞에 있는 벤치에서 기도하던 그 벤치예요. 철제 벤치인데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릴 제치고 앉았죠. 뭐 앉는 순간 왜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20년 동안이나 살아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가장 귀한 복은 그런 에베네셀이 쌓여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어렵고 힘들 때는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주님과 통하고 그것이 여러분 기억 속에 에베네셀로 축적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에베네셀이 꽤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자리가 새로운 에베네셀이 된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잔디밭이든 아니면 제 가정의 거실이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뭐 여러분들 거의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고 또 어떠한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아실 거고 그 주님과 마음이 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이 2019년 10월 8일에 우리 이 워시 플레이팅 이 모임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에베네셀의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고 됩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속에 늘 되어지고 이 워시 플레이팅이 바로 그런 계기를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장이 되고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한 꼭지고 또 한 꼭지가 있어요. 그것만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에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걸 에베네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이 기념으로 큰 돌 에벤에셀이라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 20년의 치욕의 역사를 걷어내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점입니다. 사실 그 역사는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2019년 10월 8일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결국에 우리의 개인사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책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이 책 그 위대하고도 장엄한 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 10월 8일 지금 9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제 인생 어느 시점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딸과 아들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에벤에셀인 거죠. 저는 모든 예배 시간이 에벤에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조금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여기서 불려지는 찬송에 상당히 알더라고요. 예, 다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따라서 부를 수 있었고 아는 찬송이고 새롭게 배우면 좋지만 아무래도 잘 아는 찬송을 하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그런데 같이 부를 수 있었어요. 모든 예배 시간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해요. 왜냐하면 저를 안겨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서 그래요. 제 나이 되면 슬슬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제가 다행히 학교에 있고 아직까지 여기 이 멘탈은 20살이에요. 그런데 몸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학교도 은퇴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이 기독교 사역자들이 새로운 모임을 딱 시작해가지고 정말 저는 사랑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딱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순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를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특별히 젊은이들과 함께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특권이고 복이고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그 리듬과 그 곡의 모든 것을 따라서 같이 할 수 없을 때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혼자 앉아서 찬양이 잘 안 되잖아요. 혼자 앉아서 기도가 나는 그만큼 할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같은 걸 인도하러 가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애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애를 써. 그러면 피곤하신가 가서 쉬시라고 그 쫓아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되게 사역 그 저희 담당 교육자님에게 항의해. 제가 가문은 내일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몇십 년 동안이나 훈련된 악기를 연주하고 그 준비된 찬양으로 저를 이끌어주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난 한국교회에 이 정말 이 찬양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안 따라 부르는 그런 분위기를 볼 때야 가슴이 무너져요. 특별히 어디서 그러냐면
신학교가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저도 찬양하지만 가끔씩 뒤를 돌아봐. 아이들이 안 할까 봐. 참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뭐 이 워시 플레이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모이는 목소리가 이 합정역을 울릴 만큼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을 부으셔서 여기가 타오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모임에 한 작은 기름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제 정말 계속 뭐 나이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은퇴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없어. 그러나 여기까지라는 말은 뭐냐? 앞으로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성경이 사무엘상 7장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전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태까지 앞에서는 슬픈 역사, 무너진 역사,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그 앞에 사사기의 참담한 역사 이렇게 가지만 8장으로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기록이 시작돼요.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를 이어지는 이제는 정말 정착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돌을 세우고 사무엘이 내다보는 것은 뒤가 아닙니다. 앞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신앙입니다. 에벤에셀은 그런 역사이고 여기가 바로 이 찬양 플레이트, 월시 플레이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양재를 지나가지고 내려가면 사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 이 판교가 나오고요. 판교 지나가면 그러면 수원이 나와요. 수원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정표는. 그리고 수원을 지나가면 오산까지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산을 지나가면 이제 대전까지 몇 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을 지나가면 계속 할까요? 예, 부산까지 갈 자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정표는 항상 앞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뒤를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이게 앞으로의 소망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나이가 몇이 되었든지 특별히 젊은이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면 앞으로 더욱 큰 뜻을 나를 향해서 부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그 비전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정말 텔레비전 안 보던 텔레비전 열심히 드라마를 열심히 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참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대가 1907년이더라고요. 근데 1907년 그러면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딱 들어오는 해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근데 이 드라마가 그리는 1907년은 민족이 망해가는 역사예요. 그 드라마가 저를 확 사로잡은 트레일러의 첫 장면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지나는 격변의 시대 맞습니다.
근데 드라마는 민족이 망해가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사를 펼치고 계셨던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고 그때의 아주 극소수였던 한국 교회가 그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실력을 보이는 날이 곧 옵니다. 1919년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3.1운동이에요. 인구의 1%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천도교 계통의 사람들이었고 천도교는 기독교의 수십 배였어요. 그러나 3.1운동을 시작한 사람의 절반이 민족의 대표와 크리스찬이었고요. 1%였습니다. 인구에. 그리고 1년 내내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전국에 그 운동을 퍼뜨린 사람이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물로 생각해요. 우리 예, 젊은 예, 친구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또 한 번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도 놓고 이곳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간구하여 하시지만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소용되게 해주십시오. 원래 큰 기도가 같이 있어야 작은 기도도 함께 가는 법입니다. 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하셔야 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이곳에 계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이런 자리에 안 찾죠. 한정거장만 더 가면 신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있지 왜 여기 있겠어요?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뭐 열정이 있어서도 오지만 그래서 여기 왔으면 그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해 한국 학교에서 은퇴하는 해 제 자신이 확 회복돼 갖고 나왔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 축복이 없었어요. 이 학교가 어려워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작 회복된 건 제 자신이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운 지경에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여러분 자신의 그 씨름을 가지고 씨름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은 그런 어머니 기도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흥의 씨앗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 나오셔서 찬양팀도 나오셔서 같이 제가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 생각했던 말씀의 내용 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들 또 형제들,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널리 퍼질 뿐만 아니라 또 한번 주의 손에 붙잡혀 열방의 증인이 되는 귀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슬픈 마음과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소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하고 저희는 넘어졌어도 주님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에는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 소망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나도 그 소망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그 능력 있는 삶으로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 높여서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에베네셀의 소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는 여전히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담아내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이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기도하며, 주님 한번 다시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 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완전히 되어
때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게 주신 그 삶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며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며 온 열방이 예배할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비전과 꿈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는 애를 날마다 품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네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봉헌하며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저희 플레이트는 날마다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또 그렇게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합시다. 에베네셀의 네, 하나님의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이고요. 네, 다음 페이지요. 네, 저희 예배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날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11월 달에는 12일이고요. 네, 지금 되게 자주 뵈서 반가운 얼굴들 정말 많은데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정말 많다. 네, 네. 다음 달에도 꼭 제가 얼굴을 참 잘 기억해요. 제가 한 번 보면은 얼굴을 대부분 다 기억하는 편이라서 정말 뵐 때마다 참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다음 달에도 반갑게 또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오실라나 봐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신궁원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 위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다 같이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플레이트 퍼스트 플레이트라고 이제 첫 번째 디지털 싱글이 발매되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지난달 오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광고 때 좀 이렇게 많이 굽신굽신 했어가지고 네, 네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아까 오늘 안 했네요. 아쉽게도 못 불렀네요 오늘. 네, 저희 음원 사이트에 플레이트라고 검색하시거나 퍼스트 플레이트 또는 다시 주 앞에라고 검색하시면 곡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음원 사이트에도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저희 아티스트 좋아요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해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스태프 모집을 합니다. 저희 오늘 스태프가 한 명이에요, 여러분. 네. 공식적인 스태프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영상 찍어주시는 스태프도 계신데 안내 스태프 한 분도 없어요. 되게 슬픈 현실인데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 스태프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정말 환영할 거고요. 네, 함께 예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입구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시면서 저희가 예배 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아트웍들과 저희가 이번에 파일을 하나 같이 제작을 했어요. 파일 여기 뒤에 제일 뒤에 있는 건데 밖에 나가면 수북히 쌓여 있어요. 제가 수북히 쌓아놨는데
여러분 많이 가져가세요, 제발. 네,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그 뭐 주변에 전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전해 주셔도 되고요. 정말 그 실용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잊지 말고 예배 끝나고 챙겨서 가 주시고요. 챙기고 나서 옆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퍼들이 몇 개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된 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오시면서 못 보신 분들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가 그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그 동역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코퍼레이터라고 해서 물질로 함께 사역하는 그 동역자분들도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 해시태그 걸어서 저희 예배 관련해서 홍보를 해주시거나 또는 뭐 저희 예배 와서 좋았다. 아, 정말 예배 정말 은혜로웠어요. 또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함께 이제 홍보가 아니라 네, 함께 이렇게 그 글을 써주시면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저희가 그 리미티드 에디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 올리신 분들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드려가지고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 생각나시면 돌아가셔가지고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글 써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메시지 드릴 테니까 꼭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안에서 또 우리를 그 부르심 그 영광의 소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나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응원하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또 저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